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업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희 뭐 열심히 이제 준비도, 이제 앨범 준비도 하면서 이제 방송도 했고요.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도 이제 SNS나 이제 뭐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해서 하셨네요. 좋은 노래도 많이 내고,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또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의 이제 타이틀곡 얼음과 불의 노래는요.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님이죠. 그루비룸님께서 네. 이제 프로듀싱을 해주신 곡이고요. 원작의 소설인 이제 왕자의 게임의 드라마화에서는 이제 불과 얼음의 이제 대립적인 관계를 저희는 현실 속에 이제 남녀에 빗대어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퍼포먼스에 되게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 연습도 정말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서 좀 그 점을 좀 관전 포인트를 주시고 이제 음악과 같이 들으시면 또 저희 무대를 같이 즐기시면 정말 재밌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겠네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그 생각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포인트 안무도 한번 소개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뽑자면 비빔면 댄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비빔면 댄스? 네. 딱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빈다 해서 비빔면 댄스라고 저희가 이거 재밌네요. 네. 만들어 왔습니다. 약간 노래가 되게 멋있는데 갑자기 비빔면 댄스? 네. 이거 좋네요. 하나 뽑아주세요. 열어주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So please read it out for us.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수식어는 오케이 뽑았습니다. 생각해보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수식어는 무대장인, 무대 맛집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생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연습생 때 가장 많이 연습했던 노래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시죠? 하이어 뮤직에 꽃피는 래퍼 피치원 선배님의 홈바디라는 곡을 진짜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훅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m a homebody, yeah. I'm a homebody, yeah. I mean nobody, cause I'm a homebody, yeah. I'm a homebody, yeah. I mean nobody, do do. I love it, do do. 역시 멋있네요. 멋있네요. I love it, Bill.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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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와우. Yeah.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프로듀서나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프로듀스 파이 파트 3도 뭐 하시겠죠? 나중에? 저희가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희가 이게 꼭 파트 2가 끝이 아니거든요. 네. 또 언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꼭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저는 크러쉬님과 딘님과 이렇게 두 분이랑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정말 제 소원입니다. 정말 영광이죠. 뵙고 싶습니다. 네. Love it, love it. 새로운 팬들에게 Only Love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네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이제 수식어가 있겠지만 정말 음악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그런 팀, 그런 아이돌 팀이 맞지 않나? 아닌가요, 여러분?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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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있어요. 맞아요. 저 혼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자신 있어요. 경청하고 있었어요. 네. 형이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음악 맛집. 음악 맛집이 딱 좋네요. 음악 맛집. 좋네요. 네. 음악 맛집. 수록곡 맛집. 네. 아, 좋네요. 뭐 되게 많네요. I love it. 저희는 앞으로 또 꾸준히 지금 활동도 남아 있고 음악 방송에서 더 멋진 모습, 더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못 나가는 게 좀 지금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빨리 해외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러 건강하세요. 네. Fantastic.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러분들 thank you. Bye-bye.